안녕하세요. 상을모입니다. 오늘은 이게 백합이라고도 하고요. 동죽입니다. 요거는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건데요. 해감을 다 식혀놨기 때문에 바로 요리에 쓸 수 있도록 손질 딱 해서 판매되는 겁니다. 만약에 해감이 안 된 거면은 그 왜 우리 바지락 있죠? 바지락 해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. 근데 해감이 된 거를 이렇게 사면은 편해요. 동죽은 해감이 되어 와도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분비물 같은 걸 뿜어냈거든요. 해감이 됐지만 한 번 더 이제 소금으로 한 번 더 헹궈 주고요. 아직 동죽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에 좀 담가 놓겠습니다. 이게 스텐 그릇이니까 그냥 놔둬도 해감이 잘 되지만 혹시 모르면 혹시나 해서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좀 띄어 넣어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어둡게 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덮어 놓겠습니다. 한꺼번에 다 못 먹으니까 일부는 냉동시켜 놓고요. 일부만 먼저 요리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네, 칼국수나 넣어 먹을 만큼은요. 이렇게 덜어 놓고. 다진 마늘 반 스푼, 청양고추 두 개입니다. 술을 넣으면은 동죽 술찜이 되는데요. 저는 술이 없어서 그냥 맛술 있죠. 두 스푼만 넣어주겠습니다. 뚜껑을 하나 좀 덮어주는데요. 이 냄비가 뚜껑이 없어서 그냥 대충 맞는 걸로 올렸습니다. 이게 다 됐습니다. 이렇게 입을 벌리면 다 됐거든요. 이제 해감이 잘 돼서 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좀 깨끗하면 마지막에 대파나 뭐 쪽파 다진 것 넣으시면 되는데요. 저는 요거 그겁니다. 부추, 그러면 부추 넣으셔도 되고요. 쪽파, 대파 다 괜찮습니다. 마지막에 간을 보고요. 더 이상 간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간을 넣으면 짤 것 같아요. 이 자체만으로도 간이 이미 짭니다. 이렇게 짭짤해야지. 짭짤이에요. 똑 잘 떨어지네요. 이렇게. 다시 시원하고요. 동죽 알맹이가 이렇게 톡톡 잘 빠져 있네요. 그러니까 아주 맛이 시원해요. 뜨거워서 자 국물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. 시원하고 쫄깃하고 아주 담백하고 맛있습니다. 자 이렇게 동죽 찜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여기 술집 하시려면 뭐 청하나 뭐 술을요 한 병을 다 부어서 그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저희 집은 평상시에 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해도 아주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동죽찜.